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작품은 노처녀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가난한 사대부 집안에서 혼기, 즉 결혼할 때가 지난 노처녀의 슬픔을 비장하게 그리고 토로하고 있는 가사입니다. 양반인 아버지와 사대부의 체면과 또 허위의식을 여성의 목소리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제 또한 결혼할 시기를 놓친 노처녀의 신세 한탄과 더불어 양반과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거겠죠. 그러면 혼기를 놓친 노처녀의 신세 한탄이 드러나는 부분과 그다음 양반과의 허위의식을 어디서 비판하는지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서사부터 봅니다. 이 글은 가사이기 때문에 보면 서사, 본사, 결사 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불특정한 다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자의 대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체의 형식이라고 나와 있는 선택지는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문제를 푸실 때 말이에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답답한 우리 부모 가난한 좀 양반이 양반인 채도를 차려 처사가 불민하여 괴망을 일삼으며 다만 한 딸만 늙어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괴망이라는 건 말이나 행동이 괴상하고 망측함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신의 부모를 비판하고 있죠. 이 자신의 부모를 비판하는 이유는 양반인 채도를 지나치게 차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보면 가난한 좀 양반이라고 비판을 하는 부분에서도 화자가 양반가의 자녀임을 또알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지금 독수공방의 상황인 자신의 처지와 더불어 또 자기가 치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인물들이었다라는 게 각각 손님과 그 다음 이 편지 부분에서 나옵니다. 죽모에 대한 기대가 드러났지만 결국 혼인을 하지 못한 화자의 처지와 더불어서 지금 보면 결혼할 처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화자가 혼기가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는 처지인 것은 군데군데 나오니까 알겠죠? 그러면 지금 양반가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부분이 어디 단적으로 나왔냐면요. 이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부친부터 호조 판서까지 허울 좋은 명문 집안이라 혼인하기 더더욱 어려운 상황, 그리고 혼기를 넘겨버린 상황, 노처녀의 걱정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마도 모진 목숨 죽지 못해 원소로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체념하고 한탄하는 그런 슬픔의 정서를 담아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로 마칠게요.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포인트들을 보실 때에는 주제 당연히 보셔야 하지만 이 주제를 구현해내기 위한 요소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죄다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로 많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은 원문 해석이 우선입니다. 고전 작품을 보고 원문 해석이 자유자재로 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작품을 익숙해질 때까지 보셔야 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로 마칠게요.